제가 프로필 촬영도 처음이었는데 앞으로는 뭔가 처음 계속 처음 해보는 일들이 계속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역시 사람은 안 부딪혀보면 모른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하는 것들이 다 부족하긴 하겠지만 이제 점점 쌓아가면서 더 열심히 잘 하고 싶어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디아 먼저 찍고 있는데 되게 잘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어때요? 제가 프로필 촬영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좀 어떻게 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하네요 아주. 역시 멋져요. 어때요?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찾으세요. 그러면 포즈 하나 준비된 거 해보세요.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 프로필 사진을 처음 찍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갔나 봐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막 오늘 진짜 온만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어색함의 끝판왕이었죠. 아까도 막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하니까 좀 좀 어색한 그런. 그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파이팅 스스로만 안 민망해하면은 그래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수아야 넌 할 수 있어. 넌 왜냐면 넌 최수아니까. 언니들을 되게 재밌게 많이 해주고 좀 밝은 기운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수아랑 있으면 되게 얘기할 거리도 뭔가 좀 많이 나오고 뭔가 말투도 뭔가 애가 매력이 있어요. 와 진짜. 아 지금 그 각도야? 잘 못 찍어봤는데. 제 자신이 너무 실례요. 글쎄 다음에 더 잘 찍어볼게요. 어때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근데 이거 찍은 걸 봐야 약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예쁘고 어떻게 했을 때 어색한 걸 아니까 많이 찍어보는 수밖에 없어. 처음 해보는 일들이 계속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역시 사람은 안 부딪혀보면 모른다. 처음 하는 것들이 다 부족하긴 하겠지만 이제 점점 쌓아가면서 더 열심히 잘 하고 싶어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네 그래도 처음 치고.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사진 찍은 거 너무 어색했어요. 그리고 저 이런 거 영상도 처음 찍어봐가지고 지금 너무 어색하고 그냥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울고 싶다. 나중에 뮤직비디오 찍을 땐 어떡해요? 잘해야죠. 그땐 프로답게 할 거예요. 다음에 사진 찍으면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 오케이 따라따란딴 오케이 이어서 쭉 가보자. 오케이 시작. 따란딴따란딴따란딴. 이 회사 들어오고 나서 계속 쭉 거의 항상 일찍 왔던 것 같은데 실력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빨리 쫓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점점 도움이 될 수 있게 더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언니들이랑 같이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아침에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언니들이랑 같이 할 때도 거의 이제 부족하니까 저희가 맞아. 제 네. 서로의 마음을 서로 진짜 잘 알고 그러니까 서로 아니까 서로 힘든 걸 알고 맞아. 저는 친구가 팀이 있다는 걸 진짜 짱이에요.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껌딱지거든요. 그냥 저희 그냥 떨어질 틈이 없어가지고 수아는 제 영혼의 단짝이에요. 아무래도 동갑이라서 그런지 말도 잘 통하고 항상 서로 잘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잠 많이 잤나요? 저 잠 10분 잤어요. 지금 7시 19분이에요. 다들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나왔어요. 방송하러 갑니다. 저희 회사 박정민 선배님과 함께 첫 방송이에요. 첫 방송.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떨리는 거는 별로 없고 좀 지금 굉장히 신이 나 있어요. 아, 이것이 혹시 40 저예요. 준비됐습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다. 네. 불편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자 위치 마킹하겠습니다. 내발 스타트. 엔딩 포즈 3, 2, 1. 반갑습니다. 가자, 대기실로. 네. 오늘 완전체로 처음 무대 서는 거죠? 네. 저 무대 자체가 엄청, 아 뭐야. 무대 자체가 처음이에요. 긴장되지 않아요? 긴장되는 것 같던데. 근데 계속 말을 걸던데. 아, 그건 궁금해서. 궁금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약간 오늘 무용하는 사람이야. 무용하는 사람. 너 무용 전공이잖아. 우리 수아 무용 전공입니다. 보여줘. 어떻게 보여줄게. 수아가 자체적으로 가진 바이브가 굉장히 해피한 친구여서 실제로 저희에게 합류했을 때 되게 좋은 밝은 에너지를 많이 줬던 친구예요. 흰 도화지 같은 굉장히 순수한 아이여서 앞으로 어떤 색을 갖게 될지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동생입니다. 모니터를 해보자. 모니터 해보자. 야, 근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았어, 언제? 응? 이게 이렇게 뭘 필요가 약간 없을 것 같은 느낌이지. 다 보여? 보는데 우리 저희 너무 좋죠. 저도요. 우리가 이 여기 있는 게 친구 같아. And so I can two and half. 저희 다 같이 무대에 서는 거 처음이거든요, 오늘.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들 무대 경험이 있는데 저 혼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진짜 첫 무대예요. 근데 별로 재밌게 하고 올 거예요. 할 수 있어. 맞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픽시 떨지 않아요. 완전 떨지. 떨고 있어? 떨고 있어. 나도 떨지 마. 떨지 마, 떨지 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이치야. So I can be with you. 이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에 더 잘하지. 아이, 잘했어. 아이, 너무 훌륭하던데, 뭐. 느낌이 왔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완전체로 처음 다 같이 무대에 섰는데 네. 어때요?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다음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열심히.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좋은 경험이었어요. 인생 첫 무대였거든요. 솔직히 좀 많이 떨렸는데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멤버들이 많이 힘이 돼주고 같이 해가지고 무사히 끝났어요. 근데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연습했던 것보다 더 안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데뷔 무대가 이제 있으니까 그때는 더 열심히 해서 그때까지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남아야 다음번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갖고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잘했어요 우리 수아. 잘했어 잘했어. 다음 주고 굉장히 잘했어. 첫 무대인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가서 언니 만날 거예요. 오랜만 한 1년 만에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설레요. 평소 휴일은 근데 거의 잘 때가 제일 많아요. 하루 종일 자요. 잠이란 나에게 행복? 잠을 자야 돼요. 평소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이제 일요일에 제가 좀 몰아서 자거든요. 그래서 자서 12시쯤에 일어났다가 잠시 막 물 마시고 약간 회화를 했다가 다시 자요. 부산 가서도 잘 건가요? 안 돼요. 이제 가족이랑 있으니까 오랜만에 보고 그러니까 새벽에 잠자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더 얘기를 하고 싶고 막 더 놀고 싶은 거죠. 계속 가족들 붙잡고 같이 얘기하고 놀다가 거의 안 자고 다시 서울 가고 그랬어요. 서울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 약간 쓰러질 것 같아. 와 너무 더운데? 약간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저는 인생의 반을 거의 미술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술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는 넌 미술만 해야 돼. 나 미술은 진짜 싫다고 취미로만 하고 싶고 전공으로는 진짜 안 할 거다. 나도 진짜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럼 님 뭐가 하고 싶냐 했는데 연예인이랑 꿈은 진짜 꿈이랑 그리던 꿈이어서 막상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용이 하고 싶다 한 거죠. 무용도 진짜 열심히 맞지, 했는데 맞지. 허리가 안 좋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제 나름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무용을 안 하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제 그때 진짜 말했어요. 진짜 꿈에만 그리던 꿈을 그럼 한번 춤이랑 노래학원 다녀볼래? 이렇게 해서 다녔어요. 근데 솔직히 무용했을 때보다 더 힘이 들었거든요. 아침 11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연습만 하고 막 밤도 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는데 훨씬 행복한 거예요. 학원 다니면서 오디션도 계속 보다가 이제 이 회사에 들어왔죠. 제가 진짜 힘이 많이 됐을 거예요. 가족들의 중심? 버팀목? 맨날 밤마다 언니한테 카톡으로 장문을 보내면서 맞지. 언니는 막 잘하니까 언니 지금도 잘하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내가 저희 언니는 제가 1순위래요. 이런 언니가 없을 정도로 그냥 저밖에 몰라요. 잠시 놀러 나갔다 와도 먹을 게 보이면 이걸 막 사가지고 막 와가지고 또 저를 줘요. 진짜 힘들 때나 고민 있을 때나 우리 둘이서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막 언니가 엄청 힘들었던 시절에 제가 많이 힘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저한테 힘이 돼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하나 둘 셋 동영상 찍어줘. 알겠다. 잘 나와? 모르겠다. 부산을 뭔가 여기 오니까 뭔가 내 집에 온 듯한 느낌. 진짜 부산이 짱이지. 부산의 매력은 바다. 바다. 무조건 바다. 뭔가 여기 오면 딱 힐링 되는 느낌. 그렇지. 뭔가 숨이 탁 트이는 느낌이에요. 아 지금 너무 이쁘지 않나? 진짜. 바다. 이걸 봐요. 이거 진짜 최고예요. 최고. 진짜 최고예요. 네가 그렇게 빨리 철이 든 모습을 보면 난 솔직히 미안하다 그냥. 아니 지금 연습생 되기 전부터 그랬다. 네가 너무 중2? 중3 때 이제 사춘기를 겪어야 될 나이에 나 사춘기가 없었다 애가. 제가 지금도 서울에 있는데 힘든 게 없다기보다는 모든 일에 계속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난 좀 지칠 때나 힘들 때도
아니야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엄마 아빠한테도 항상 그거를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집에서 약간 분위기 메이커지. 분위기 메이커. 영상 통화를 많이 걸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좀 귀찮아해요. 맞지, 엄청 귀찮아져. 엄청 귀찮아져. 또 내가 안 하면 또 섭섭해한다. 제가 전화를 엄청 자주 해요. 항상 엄마 아빠가 수고했다고 막 얘기해주고 하는데 해주는데 뭔가 수고했단 한마디 자체만으로도 엄청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어도 전화를 하면 다 사라져. 엄청 행복해져. 가족, 우리 가족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성공하면은 가족들한테 잘 해줘야겠네요. 성공하면요? 당연하죠. 당연히 잘해줄 거예요. 용돈 많이 드릴 거예요? 당연하죠. 다 줄 거예요. 언니야! 이제 곧 다시 서울로 가야 한다는 거에 좀 슬프긴 하네요. 아쉽다. 돌아가기 싫죠?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뜻깊었던. 약간 우리 둘이 나온 게 되게 오랜만이다.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뭔가 정리도 더 한 것 같고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파이팅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내 포함해서 이제 엄마 아빠 나 세준이한테 용돈 주는 그날까지 파이팅해라. 언니야도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랄게. 언니야 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 열심히 살아서 데뷔가 진짜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다 스케줄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거든요. 진짜구나, 이제 진짜 실전이구나. 기다려주시는 팬분들도 많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잘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보여주고 싶고 멤버들이랑 서로서로 엄청 힘이 돼주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너무 멤버들한테 고맙고 빨리 다 같이 데뷔해서 행복하게 지내다 하고 싶어요. 나 최수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고 그 모습을 많이 이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픽시도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나 최수와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 그러면 왜 그러는데? 이 왜 그러는데? 슬픈 거 아니라 지금 주인님 슬퍼? 해발 방치다. 잘해 잘해 빠이.